파이럿, 필리핀 주니어 판탄급 2위, 20전 7승, 2무 1패, 6KO, 1m69cm. 마이럿 선수는 우리나라 선수와는 처음 싸웁니다. 문성길 선수. 네, 그러나 최근에 네. 필리핀 선수가 상당히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선수도 많이 경계를 하면서 경기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네. 네. 더군다나 프로 전적 17승 가운데 6KO라고 하게 된 이 주니어 반탄급으로서 그렇게 가벼운 KO 확률이 아닙니다. 네. 아까 김동명 씨도 지적한 대로 문성길 선수의 그 명성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에 알려져 있는데 이 아시아에서 문성길 선수가 회히 싸우겠다고 나선 그 마이로 선수 만만히 와선 안 됩니다. 네. 다만 이제 문성길 선수는 아마추어 때 반탄급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 프로에 들어와가지고 주니어 반탄으로 한 체급을 내린 거죠. 네. 자, 문성길 선수는 아마추어 때 그 수비에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런 그 지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그, 네, 오른 주먹 문성길 역시 대단한 네. 뭐, 대단한 1회, 주먹의 위력이죠. 1회전 경기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란 그 경기복을 입고 있는 선수가 문성길 선수입니다. 하얀 경기복이 마이로 필리핀 주니어 반탄급 네. 2위. 두 번 연타 아주 좋았어요. 무거운 주먹입니다. 들어갈 때 이제 네, 조심해야 예. 됩니다. 네, 서서히 다가오는 문성길입니다. 1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른 주먹 마이로 아직 날카롭습니다. 다시 다가서고 있는 문성길. 문성길 선수의 주먹의 위력이 세다는 네. 건 알고. 예, 바이로 선수 왼주먹 네. 아주 날카롭죠. 아주 유연하게 그 몸이 움직입니다. 바이로 선수도. 그러나 계속해서 거리를 좁혀 들어오고 있는 문성길 선수입니다. 저렇게 몰리면은 곤란합니다. 이 바이로 선수가요. 그러나 들어오는 그 문성길을 잘 견제를 합니다. 이 바이로 선수가. 필리핀 선수의 상체는 상당히 부드럽거든요. 네. 전통적으로요. 네. 오른쪽 받아치는. 이거 보세요. 이 네. 허점을 그냥 놓치지 않는 네, 바이로 선수입니다. 그것을 다가서고 있는 바이로입니다. 네, 밀고 들어오는 바이로. 네, 오른쪽. 네, 승부를 거는 거죠. 네. 네. 아, 걸렸어요. 필리핀 선수 걸렸습니다. 비틀 걸리고 있습니다. 문성길 선수는 딱 때리고 말이죠. 네. 사실은 그냥 공격을 했어야 돼요. 네. 심판이 중지하기 전에 했다는 거는 저건 아마추어 수권이 아직 남아있을 네. 겁니다. 그냥 연타로 했었으면 그냥 끝낼 그렇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아, 이 정도면 아, 끌어졌으니까 네. 아마추어에서는 당연하죠. 당연한 네. 그 다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그런 그 세련된 그 네. 프로의 감각을 빨리 적응을 해야죠. 네, 왼주먹. 다시 왼손 주먹이요. 네. 역시 문성길 주먹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지금 네, 왼주먹 또 걸렸습니다. 네. 붙들고 있는 바이론. 이런 정도면은 아마추어에서는 다시 다운. 그럼요, 예. 네, 정타만 맞으면 다운으로 그렇죠. 예, 인정하기 때문에 받아치는 바이론입니다. 많은 팬들은 네, 많은 팬들은 지금 문성길 선수한테 빨리 끝내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할 정도인데요. 그만큼 경기 상황은 문성길 선수 일방적인 운영이죠. 네, 밀고 들어오고 있는 문성길입니다. 네,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문성길 선수도 그렇죠. 돌다리도 디디고 건너가야죠. 네, 문성길 선수가 주먹은 좀 그 얼굴에다 붙여야 됩니다. 네, 이게 네, 저렇게 밀고 들어올 때에는 밀는 척 하면서 옆으로 빠져줘야 돼요. 네, 1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여기는 잠실 학생체육관입니다. 1회에서는 그 다운을 뺐고 경기를 끝낼 수 있었던 경기를 문성길 입장에서는 놓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저거는 이제 빠졌다는 얘기는 통하지 않는 거고요. 네. 그만큼 프로의 세계에 완전히 적응이 안 된 거예요. 네. 아직은. 좀 전에 싸웠던 장성호 선수도 그렇고 문성길 선수도 그렇고 프로의 그 적응을 빨리 해야 됩니다. 밀고 들어가고 있는 문성길입니다. 이제 코너에 몰아놓고 네, 이거 네. 붙어서 맞받아치는 마이로 선수 만만히 봤단 큰일 납니다. 네, 오른쪽 받아치는 마이로. 그러나 계속 밀고 들어오고 있는 문성길입니다. 맞받아치는 마이로. 네, 네, 이건 밀어 눌른 네, 거는 눌렀습니다. 이건 네. 문성길의 잘못입니다. 아마
아마추어 세계 챔피언이 과연 프로에서는 어떻게 통하는지. 네, 이거는 유승민 선수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뒤통시를 또 그 공격하는 거는 저거는 또 잘못이죠. 네, 한눈을 타는 사이에 다시 밀고 들어가는 문성길. 떨어질 때에도 완전한 게 수비를 해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네. 아, 받아치는 바이러스. 나오면 꼭 받아치고 나오는 바이러스 선수입니다. 이걸 문성길이 조심해야 됩니다. 안면 수비를 옆으로 나오는 역시 문성길 선수는 보강을 더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네, 옆구리 치는 문성길. 그렇죠. 오른. 네. 네. 두 번째 경고라고 네. 지금 그 김진국 주심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그룹으로 맨 그 판테이지가 필리핀 선수가 부러졌어요. 네. 이거는 아마 필리핀 선수 측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시간적으로요. 네. 선수 다 같이 보니 네. 받아치는 거 보세요. 네. 아주 잘 싸웁니다. 이 마이로 선수가. 네. 1-2. 이번에 왼주먹 오른주먹 문성길이 맞았습니다. 의력의 차이 때문에 네. 문제죠. 그렇죠. 주먹이 문성길 선수가 세기 때문에 그렇죠. 가볍게 맞아도 충격을 받는 네. 거죠. 네. 다시 공격해 들어가는 문성길. 연타를 맞고는 바이러시 아주 혼났습니다. 네. 네. 역시 문성길 선수의 주먹의 의력이 예, 필리핀 선수가 상당히 혼나는군요. 네. 예, 받아치는 주먹에는 문성길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접근했을 때 바이러시 떨어지면서 가격하는데 문성길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안면 수비. 이거는 네. 아직도 완벽하게 해소된 건 아닙니다. 지금 완전히 얼굴은 열어놓고 들어갑니다. 네. 이 문성길이. 물론 이제 상대 선수의 네. 주먹을 맞고 보세요. 충분히 견디겠다 하는 네. 계산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좋지 않죠. 네. 2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잠실 학생체육관입니다. 네, 문성길이 밀고 들어가는 네, 연타였었죠. 오른 주먹에서 왼 주먹. 이제 3회전에서 맞섭니다. 문성길 선수와 필리핀의 마이로 선수의 경기입니다. 문성길 선수의 프로 데뷔전. 어떤 의미에서 2라운드는 대등했던 라운드라고 봐야 돼요. 네. 네, 그만큼 문성길 선수도 맞죠. 네, 상대 선수에게 큰 주먹을 허용을 했네요. 여기야 있건 없건 말이죠. 네. 그거는 다가서고 있는 문성길입니다. 너무 상대 선수를 가볍게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네. 겁니다. 그리고 문성길 선수 수비가 자꾸 벌어지는데 네. 저걸 고쳐야 됩니다. 참 저거 고치기가 힘든데 네, 맞받아치는 네. 바이러스. 문성길이 선수도 약간 주춤거렸어요. 네, 문성길이 적도를 한번 하자 그런 식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네, 저런 것은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차이라는 것을 충분히 계산을 해야 돼요. 네. 옆구리 공격하는 문성길. 차라리 옆구리 공격할 때는요, 문성길 선수는 왼손으로 옆구리 공격을 해야 돼요. 네, 밀고 들어가는 문성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이러 선수가 아주 숙이는데 저건 주의를 한번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허리를 붙들고 그렇지, 이거 저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쏘나기를 피하겠다는 그런 계산이죠. 어쨌든 피하고 네. 보자. 네. 거의 주저앉다시피 그 붙들고 늘어집니다. 저것도 만일 말이죠. 문성길 선수가 노련하다면은 상대 선수가 안고 뒤로 빠지게 되면은 밀려주는 척 하면서 공격을 해야 돼. 빠져야 되고요. 밀을 적에는 밀리는 척 하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럴 땐 올려치는 주먹. 야, 옆구리 좋아요. 네, 옆구리. 자, 여기서 갇혔습니다. 다시 나가서는 문성길입니다. 손하게 펀치를 퍼부는 문성길. 그러나 이 마이로 선수 맞받아칩니다. 흐느적거리면서 맞받아치는 마이로시입니다. 주먹이 물론 이제 화끈한 주먹은 네. 아니고요. 문성길 선수하고는 네,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네. 그러나 저 문성길 선수의 주먹을 조명이 네. 피하는 것을 보십시오. 네, 슬립 미끄러진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김진국 씨. 밀고 들어가는 충격은 많이 받았습니다. 옆구리 공격으로. 붙들고 늘어지는 예, 프로 선수들의 그 끈질김을 문성길이 아마 실감할 겁니다. 그렇죠. 맹공을 퍼붓는 문성길이었습니다. 다가서는 문성길. 이제 물론 이 필리핀 예. 선수가 이런 상황이라면 견디기는 네, 어려울 거예요. 네. 이러면서도 떨어지면서 네. 2단 가격 아래 위를 공격하고 떨어지는 마이로 선수입니다. 아주 끈질긴 선수군요. 네. 저런 거는 감점을 줘도 괜찮습니다. 네. 번번이 붙잡고 매달리거든요. 네.
다시 다가서는 문성길. 네, 옆구리 치는 문성길입니다. 네, 옆구리 몸통 맹공 퍼붓는 문성길. 구석에 몰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바이롯입니다. 그러나 받아치는 바이롯. 아주 바이롯 대단합니다. 그 소나기 펀치를 맞으면서도 물론 빗나가기도 하고 충격을 줄 만한 주먹은 아니지만은 맞으면서도 그 받아치는 거 보세요. 같습니다. 여기는 잠실 학생체육관입니다. 김성길 선수 프로 데뷔전. 3라운드에서 물어본 스타일을 이겼죠. 네. 네, 미드라운드 바이롯. 마지막 저항이죠. 네. 연타였습니다. 바이롯의 연타. 왼주먹 바이롯. 들어오다가 도망가는 문성길입니다. 강력히 주질하는군요. 네. 앞바다 칩니다. 네. 이게 그 프로 선수의 그 저력입니다. 그렇죠. 네. 아마 이번에 이 문성길 선수가요, 이번 경기를 통해서, 아, 이게 프로의 세계가 진짜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거를 배우게 될 거예요. 네. 오른주먹, 옆구리. 다가서고 있는 문성길입니다. 네. 계속 맹공을 퍼부는 문성길. 맞받아 치는 바이로시입니다. 이거 보세요. 네. 올려 치는 주먹. 그런 데에는 문성길 선수도 역시 충격을 받을 수밖에 네.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여간 근래 역시 네. 화끈한 경기는 네. 틀림이었습니다. 옆구리 공격. 옆구리는 의외로 강인합니다. 이 대가. 네, 다시 역습으로 나오고 있는 바이런. 문성길이 때리다 지칠 수도 있습니다. 왼주먹. 그러나 이 연속 양이 네, 많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은 네. 없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옆구리. 아무튼 어깨에 힘은 빼고. 완전히 네. 그 완전 그 수비 자세에서 맞고 있다가 역습으로 나가는 바이롯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방적으로 공격을 할 때에는 수비는 조금 흐트러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걸 노리는 거죠. 예, 흐느적흐느적 하면서 그 역습으로 나오는 바이롯입니다. 네. 예, 우리나라의 라이트급의 박석규 선수가 그렇거든요. 네. 흐느적흐느적 쓰러질 듯 하다가 되살아나서 역전 KO승을 시키는 그런 그 경우를 많이 연출하는 박석규 선수 비슷한 그 바이롯입니다. 네, 역습으로 나오는 바이롯. 그러나 맹공 퍼붓는 네. 흐느졌습니다. 견디지 못하는군요. 네. 다시 경기는 속행됩니다. 이제 여기서 문성길이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됩니다. 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첫 라운드에서 좀 느껴진 듯한 것이네. 네, 돌아서는군요. 뒤로 돌아서는군요. 네. 아, 다리가 많이 네. 풀렸습니다. 풀릴 뿐만 아니라 제가 네. 뒤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KO승이죠. 다리가 풀려가지고 그 뒤를 붙들고 나오는 그 바이롯입니다. 문성길 선수가 4회 KO로 이겼습니다. 아마추어 세계를 정복을 한 그러한 그 문성길 선수의 위력이 아낌없이 발휘가 됐어요. 네. 참 문성길 선수가 KO로 이기긴 이겼지만은 정말 프로 데뷔전에서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이제 교훈 경험이 되겠죠. 네. 역시 아마추어와 프로 세계의 차이라는 것을 문성길 선수가 절감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마추어에서 저러한 정도의 주목이라면 견디기 상당히 어려웠겠죠. 네. 그러나 프로에서 저러한 주목을 충분히 소화하고 견뎌고 저항을 했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문제로 지적이 되어 있던 안면 수비를 좀 더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 네. 이거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네. 없겠죠. 문성길 선수에게 큰 트로피를 그 대회장이 주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공격을 받고도 견딜만 하니까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연구는 해야 되겠죠. 네. 여기는 잠실 100g이